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비교 올리기의 제록입니다. 자, 오늘은 원피스에 나오는 루피 신세계 버전 만년 달력을 소개해볼까 합니다. 뭐 원피스 다들 아시겠지만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 해적질을 하고 있는 일당들의 주인공이 많아져 어린아이부터 성인층까지 다양한 팬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저도 참 좋아하는 만화예요. 보고 계신게 루피 만년 달력입니다. 만년 달력이 다 표현할 수 있는 그 달력이죠. 전체적인 느낌은 이제 신세계 버전의 루피가 밀짚모자를 들고 서 있고 그리고 바닥엔 설원이 깔려 있고 달력이 밑에 깔려 있는 형식입니다. 달력이 주사위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네요. 자, 그럼 먼저 피규어를 좀 보도록 합시다. 달력 지우고 느낌 자체는 기존의 루피를 아주 잘 살려놓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냥 눈에 상처라던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머리 그리고 밀짚 모자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머리는 이제 굉장히 삐친 머리처럼 되어 있어서 이 모자를 머리에 쓸 수 없다는 게 특징이겠는데요. 그런 쓰레기가 되겠죠. 그리고 가슴 쪽에는 이제 신세계 버전으로 루피가 등장을 하면서 정상 결전 이후에 생긴 가슴의 상처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고 옷도 이제 앞삽을 풀어 헤치고 살죠 이젠. 그리고 바람이 휘날리는 모습까지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팔뚝도 또 약간 펄럭이는 그런 소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. 그리고 도색 자체는 전부 다 명암 도색이 되어 있어서 좀 중후하게 좀 리얼함을 살린 그런 느낌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. 굉장히 조형부터 깔끔하네요. 상의 자체가 이쁘네요. 자, 그리고 밀짚모자의 디테일. 밀짚모자 같은 경우는 그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조형을 해놓고 그리고 도색을 해놓은 게 특징입니다. 빨간 색깔 띠도 잘 둘러져 있고요. 상당히 표현이 잘 되어 있다고 말하고 싶네요. 심지어 안쪽의 질감까지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 게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허리띠.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형태의 허리띠고요. 이 허리띠 자체는 약간 흔들리는 식으로 약간 연질로 돼서 부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주름까지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이번엔 그 털 달린 바지, 특유의 바지죠. 처음에는 청바지였던 것 같은데 좀 바뀐 것 같습니다. 다리 반바지인데 반바지 끝에 털이 달린 형태죠. 질감 표현도 잘해놨는데요. 바지의 주름도 상당히 많이 져있는 게 바람에 날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제가 알기로 원래 파란 색깔 바지였는데 약간 진한 곤색으로 바뀌었네요. 제가 아직 이 원피스 애니메이션을 다 본 게 아니어서 아직 신세계까지 안 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바뀌었군요. 아유, 주름이 아주 이쁘네요. 다리는 되게 매끈하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. 아무런 상처 없이 매끈하고요. 그리고 신고 있는 슬리퍼의 질감도 살려놨고 조형이 이쁘고요. 그리고 발 위로 올라가니 끈 또한 조형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발가락 조형 그리고 발톱까지 조형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네요. 잘 되어 있네요. 진짜 조형 하나는 끝내주네. 괜찮네. 이쁘다요. 이쁘네. 그죠? 그리고 베이스는 이제 설원을 표현을 해놨습니다. 뒤에는 바위인 것 같고 바닥에 눈 깔린 설원이고요. 그리고 그 밑에 쪽 아래쪽까지는 안 될까? 이 밑에 테두리 쪽은 이제 바위를 표현을 해놨네요. 꽤 좋군요. 자, 그리고 이 네 군데에다가 이제 달력을 올려놓습니다. 달력은 주사위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. 이런 식으로 월, 일, 요일까지.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월입니다. 월. 월을 표현해놨어요. 그러니까 이 내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월인 거죠. 뒤집으면은 다음 달이 되는 겁니다. 네. 뒤집는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고 다음이 일을 표시하는 날짜를 표시하는 주사입니다. 먼저 숫자들 1, 2, 3, 4, 5, 5 그리고 0 6개의 숫자 그리고 나머지 없는 숫자들 11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1이 있고 2까지 있습니다. 12일도 있으니까 21일도 있고 그리고 6, 8, 7 그리고 0까지 있습니다. 살펴보면 9가 없어요. 9는 6을 뒤집으면 9입니다.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.
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괜찮기도 하고 주사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한계이기도 하겠죠. 자, 뭘 이렇게 62일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네요. 이런 식이고요. 나머지는 요일입니다. 뭐 Tuesday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뒤집어가면서 Friday, Thursday, 뭐 Sunday도 있고 Saturda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. 그러면은 오늘 날짜를 좀 만들어 봅시다. 오늘이 촬영 날짜가 10월이니까 October죠. 10월 October 해서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놔주고요. 그리고 10월 23일이니까 23일 일자를 맞춰야겠군요. 23일 20 그리고 3일 맞춰고요. 오늘 금요일입니다. 프라이데이 딱 맞춰주면 오늘입니다. 깔끔하네요. 근데 좀 다음 날이 되면 이제 계속 돌려줘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하네요. 매일 맞춰줘야 된다는 게 그건 조금 불편하군요. 하루 달력 전체를 놓는 게 아니라서 하루하루 보는 거라. 자,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. 괜찮군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전 지금까지 빙겨올리게 재룡이었고요.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예, 구독도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. 여러분 안녕, 바빠셰.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, 멀리 구독해봐요.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.